비교급에 의한 비교, 비교급 수상급의 형태. 이음절 단어, 이음절 단어, 이 음절이 뭐라고? 단문 플러스 단자면 뭐라고? 마지막 세 글자가 자모자로 끝나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는 라, 이것만 소리가 납니다. 이건 소리가 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라 지니까 이도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이게 소리가 마지막 이는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마지막 이는 나이스처럼 마지막 이는 소리가 안 나요. 라이트처럼. 네, 마지막 이는 영어의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마지막 이는 이 S의 으가 있잖아요. 아니, 마지막 이는 소리가 안 나고 뭐 이를 뭐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나이 씨 뭐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네, 그래서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뭐 마지막에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빼고. 그 다음에 BIG는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되잖아요. 네, Pretty는 Y로 끝나고 자음에다 Y로 끝나기 때문에 Y를 I로 고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단어들이 어떤 단어냐면 어떤 단어? 품사가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이. ing로 끝나야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을 할 거고 ful로 끝나야 뭐뭐 하는으로 해석을 할 텐데 만약에 보링이 짧다라고 생각해서 er을 더 붙여버리면 그때는 ing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뭐뭐 하는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다가 뭐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어떤 단어들은 두 개 다 가능합니다. come on, simple, handsome, angry, polite, pleasant, clever. clever은 무슨 말? 저번에 배운 ly로 끝나는 형용사 기억납니까? friendly. 이것도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헷갈림을 어떻게 한다? 응? 이음절부터는 무조건 앞에다가 뭐나 most를 붙인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두 개 다 가능한 것을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음절이 넘어가는 것은 무조건 앞에다가 따로 단어를 빼서 뭐나 most를 붙여서 비교급과 수상급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불규칙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기 little입니다. little less list. 그 다음에 far라는 말은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고 far라는 말은 거리가 멀다는 뜻인데 정도가 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far라는 말은 거리에만 쓰고요. 정도는 못 쓰고 farther 아니 further furthest라는 말은 정도하고 거리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즉 farther란 말이 제한이 따른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further study 그러면 심화 학습 그 다음에 further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라고 쓸 때 뭐라는 단어도 쓰지만 further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 두 개 적어두면 아마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비교급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A 비교급 then 이렇게 쓰고 부동을 꺾으면 되죠. 아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less than은 어떻게 돼요? a less than이나 a not as as나 a not so as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비교급은 굉장히 중요한 게 크기를 비교하는 즉 물리적 크기를 비교하거나 물리적 몸무게를 비교하거나 그런 경우는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는데 가끔씩 인터넷 쇼핑하고 기존에 있는 쇼핑을 비교할 때 어떤 것이 편리하냐라고 이렇게 꼭 뭐를 해서
부등호를 꺾은 다음에 도끼에서 뭐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냐면 비교나 대조를 하는 글이 나오게 되면 앞에 것이 더 좋고 뒤에 것이 덜 좋다 하지 말고 앞에 것이 긍정적으로 좋고 뒤에 것은 부정적으로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풋볼 보는 것이 TV에서 보는 것이 재미가 덜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하는 것이 재미가 더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숨겨진 뜻은 결국에 TV로 보는 것이 재미가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긍정 부정의 의미로 살펴보면 굉장히 좋으니 비교급이 나올 때 이렇게 긍정 부정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 이런 말잘안 쓰거든요. 덜 가장 덜 경험 있는 이런 말 씁니까? 응? 이런 말 없어.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말을 둘러서 에둘러서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영어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면 더 리스트나 레스가 나오면 부정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부정으로 해석하면 예, 그렇게 할 때가 좋을 때가 있을 테니 잘 보시면 되겠고 독해 시간은 굉장히 제가 많이 하죠. 레스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낯설어 바꿔서 하면 굉장히 해석이 빠를 때가 있다. 누가 덜 맛있다 이렇게 말해. 맛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더 감정적으로 많이 대한다면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할 때 약간 좀 애둘러서 말하거나 또는 덜러서 말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화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맛이나 듣는 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말, 뭘 그렇게 돌려서 말하냐고 싫어합니다. 영어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오, 알로 끝나는 라틴어 같은 경우는 뭐뭐 보다란 말을 쓸때 대는 안 쓰고 투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 두 번째는 주니어, 세 번째는 수피리어, 네 번째는 인피리어, 그 다음에 프라이어입니다. 프라이어는 무슨 말이죠? 뭐뭐 이전에라는 뜻입니다. 이건 독해에서 priority라는 말로도 잘 나오죠. 뭐? 우선순위. 이거 말고도 prefer라는 단어도 있는데, prefer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B보다 A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o가 된을 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말이죠. 이때 A하고 B는 다 ing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가 또 하나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볼수 있으니 같이 적어두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이번에 된이 없는 비교급은 명확한 비교 대상이 없이 상대적인 것을 나타낼 때 쓴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Pregnant women should be more careful about what they eat. 임신한 여성들은 먹을 때더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평상시보다 이러면 되겠죠? 이런 거를 생략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비교급 강조할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빠졌는데 뭘 쓰면 되겠어? 베리 쓰면 안 되죠. 베리 굿이죠. 왜? 베리는 원급을 꾸밉니다. 베리는 B급을 꾸미지 못합니다. 다시 베리는 최상급을 꾸밀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더가 더 먼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재밌는 표현이 될수 있어요. Far closer 뭐라고? 훨씬 가까운. Much less 뭐라고? 훨씬 적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비교급을
앞에서 꾸미는 말이지 가깝다라는 말이나 멋지 많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문제 해봐라. A분의 1번 답은 better than. 2번 답은 more than. 아, 뭐하고 레스가 둘 다 맞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모두 그러시오구나. 3번은 심플은 제가 알기로 둘 다 됩니다. 4번은 네, 더 다음이 초상급이니까 하나만 되겠네요. B번의 1번. 네, 제가 아까 말한 그대로죠. For the information이란 말을 굉장히 잘 쓰는 말이기 때문에 통째로 외워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날씨가 더 나빠집니다. 3번 푸드 알러지가 있는 손님의 요리를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고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해야겠죠. 그 다음에 4번은 10번 맞습니까? 슈피레 다음에 2를 했습니다. 2번은 맞습니까? 딱 봐도 이상하죠. 프리콘트가 ly 끝나는 부사이기 때문에 ly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려고 앞에다가 모로 써가지고 따로 빼시면 됩니다. 3번은 비교급을 꾸미는 말은 멋지나 2번이나 뭐 스틸이나 얼라시나 파 등등이 있습니다. 5번 4번은 맞나요? 덜 지저분하다. less messy than you. 나는 오늘 평소보다 늦게 나갔다. 그러면 훨씬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네. 훨씬 여기 있는 이거 쓰면 되겠죠. 머치나 2번이나 스틸이나 얼라시나 파 등등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터 의사소통하다 맞죠? 네,